끝순이는요? 머리 감어. 네. 실물 보니까 어때? 들어. 네. 영국에 전화도 계속 꺼져 있고 뭔 일 있나 해서요. 뭔 일 있지? 다시 미국 갔어요? 차라리 미국 갔으면 낫게. 지 아버지가 내보냈잖아. 어디로요? 1년 동안 세상 경험하라고. 친구들 연락도 끊고. 말이 세상 경험이지 고생하란 얘기야. 1,000만 원 들려주면서 알아 살다 오라니. 그럼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쓰겠네요? 쓰긴 뭘 써. 다시 그대로 채워오란 뜻이던데. 혹시라도 연락 오면 어떻게라도 꼬셔서. 몰라. 지 아버지 알면 또 난리 나지. 휴대폰이고 뭐고 다 두고 날고는 몇 번 들려서 내보냈어. 바쁜데 이렇게 와주고. 연락 안 되니까 답답해서요. 그렇지. 날은 하루하루 쌀쌀해지는데. 아버님 보면 강하세요? 강한 정도가 아니야. 고집이 말도 못해. 다른 집은 막내딸이라면 이뻐 죽는데 우리 꽃순이는 지 아빠 눈치 보기 바쁘잖아. 아니, 어머님한테도 그러세요? 나한테는 안 그래. 나한테만 인심 써. 그럼 됐죠. 내 입장 대봐. 영국인 사실 고생 너무 몰라서 이런저런 경험해보는 것도 좋을 거예요. 앞으로 직원들도 거느려야 하고. 여자친구 진짜 없대요? 응. 지 아버지 닮아서 끼가 있나? 부자가 너무 고지식하지. 어머, 오빠! 공부하느라 힘들지? 너무 지긋지긋하죠? 지금이 좋을 때야, 나중에 생각해보면. 나 오빠가 너무 부러워. 연기하고 싶으면 얘기해. 배우 되려면 얼굴이 예뻐야지. 끝순이 정도면 충분해요. 대학만 들어가. 감독 소개시켜줄 테니까. 우리 아빠 다리몽댕이 분질러 놓을 거야. 얘가 이래. 입에서 나오는 대로. 너 은근히 재밌다. 오빠, 유해진이랑 사귄다며? 그쪽에서 묻히는 거 같으니까 언론 좀 타려고 쇼하는 거야. 아, 그렇구나. 오빠 나랑 사진 한 장 찍어줄 거지? 그럼. 잠깐만, 나 머리 좀 자라고. 안 바빠? 40분에 나가면 돼요. 우리 반 윤들 불어 죽을 거다. 욕 좀 하지 말라니까. 찍어주세요. 여자는 말이 이뻐야 돼, 얼굴보다. 엄마처럼? 엄마한테 큰 소리 치고 맡았는데 몇 달도 안 돼서 접으면. 접는 거예요. 궤도에 올려놓고 물러나는 거지. 그리고 태장 누님한테 이 일 어울리지도 않아요. 솔직히 얘기하면. 그러는 본인한테는 어울리고요? 난 남자 아니에요. 남자는 뭐든 할 수 있어야 돼요. 나쁜 짓만 아니면. 차라리 엄마 말고 미숙 엄마랑 해요. 난 월급 주고요? 엄마 분명히 이런저런 잔소리해요. 들을 얘기면 들어야죠. 안 들을 얘기면요?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요. 그리고 돈 문제가 있어서 어머님이 하셔야 돼요. 돈 문제 뭐요? 수익 관리 하셔야죠. 제덕 씨가 나 믿듯이 나도 제덕 씨 믿어요. 그냥 미숙 엄마랑 맡아서 해줘요. 부탁할게요. 네. 내일 아침 좀 푹 자고 우리랑 아침 먹어요. 따로 밥하지 말고. 그래도 돼요? 어때요? 식당에서도 같이 먹는데. 네. 엄마, 응? 그거 뭐야? 내일 아침에 고기 볶으려고. 소고기, 돼지고기? 돼지고기? 나 돼지고기 못 먹잖아. 아, 난 맛있어. 너 때문에 나까지 못 먹어야 돼? 아, 나 냄새도 역하단 말이야. 그럼 네 시댁 가서 먹든가. 엄마는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내가 싫어하는 것만 해? 거꾸로 뒤집으면 너도 마찬가지지. 응? 혼자 망고땡 살다가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알아? 아침에도 머리 감는데 한 움큼씩 빠져. 나 원형 탈모 될까 봐 걱정이야.
엄마는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무슨 스트레스야. 너도 나중에 빛이나 루비 쫓겨들어가지고 사사건건 간섭하고 잔소리에 대면 아주 즐겁고 좋겠냐? 늙게 된 서방 만난다더니? 에이씨. 미숙 엄마 수요일부터 할 수 있다고. 너무 잘한 결정이야. 쌍수로 환영. 나도 누나 식당 일하는 거 너무 가슴 아팠어. 속상하고. 손님 떨어질까 봐 그게 걱정이야. 근데 레시피대로 하면 되지. 그리고 성공을 위해선 모험도 필요한 거야. 넌 반대야? 아니 그게 아니라 저 형이 누나 좋아하는 거 아니야? 아니야. 나도 처음엔 착각했는데 아니야. 은근히 자기 잘났어. 그럼 누나한테 그런 제안할 리 있어? 내가 불편한 거야. 잔소리 해대고. 누나 아프던 날 밤에도 아주 걱정하는 눈치더라고. 나 아프면 당장 자기 고생이니까. 그런 거하고 달랐어. 표정이랑 눈빛이 뭐랄까. 뭐 애틋? 어 그런 인상 받았어. 언니 솔직히 얘기해봐. 뭐 있는 거야? 있긴. 아, 니들 진짜 상상할 걸 상상해라. 나 마음에 있으면 같이 있으려고 하지. 못 나오게? 맞아 그건. 내가 불편하니까 그 이유 돼서 못 나오게 하는 거야. 어쨌든 난 습작도 하고 공부도 해야 하니까 받아들이긴 하는데. 니들 진짜 엉뚱한 상상 좀 마. 피곤해. 날 그렇게 모르니? 누나야 알지. 내일 아침 같이 밥 먹자고 했어. 우리랑? 어. 이제는 내 대신 맡아서 하는데 웬만큼 인간적으로 직원 대접 해줘야지. 그동안 내가 서운하게 한 것도 만회할 겸. 누룽지 사건은 정말 의외야. 어쩜 칼 불쌍하다고 저희가 뒤집었어. 아빠가 이실직고 안 했어봐. 계속 밥도둑 낙인 찍혔지. 맞아. 그러니까 내가 믿고 맡기는 거야. 아주버님 오늘 늦으세요? 네, 좀. 혹시 술 드실 거면 전화 주세요. 기사 아저씨 보낼게요. 네. 응, 아빠 난데 우리 이사 좀 시켜줘. 아, 애기 태어나고 하면 울고 시끄러워서 안 된단 말이야. 단독 2층 집으로 형님도 계시고 하니까 방 다섯 개는 돼야 돼, 최소한. 응. 어떤 년들한테 이쁘게 보려고 머리 감아? 그럼 딱지머리 하고 나가? 나가 산눈만 팔아봐. 이 한몸 희생하는 거야, 집안을 위해서.